아내한테 허락받을 수 있는 최초의 슈퍼카. 설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타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설마 플렉스? 이블시스 GT도 그렇게 타볼 수가 있어요. 의뢰인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본격 쪽집게 차 매칭 시승 프로그램 시승의 기아의 요정 MC 수빈입니다. 나윤석입니다. 사연을 직접 골라주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이랑 똑같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의뢰인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 둘을 둔 아빠이자 아내 말을 잘 듣는 결혼 13년 차 남편입니다. 저는 건축 관련 일을 하는 개인 사업자고요. 일을 따내야 하다 보니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동량이 많은 편이고요. 사업용으로 준대형 세단을 타고 있고요. 아내의 출퇴근과 주말에 가족 외출용으로 SUV 이렇게 두 대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현타를 세게 맞았는데요. 친구놈이 스포츠카를 뽑았더군요. 아 사실 40대가 되면 타고 싶은 고성능 스포츠카가 한 대쯤은 내가 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끼리는 얘기했었는데 친구놈은 그 로망을 벌써 이룬 거죠. 차를 바꾸고 싶다는 욕구가 막 치솟더라고요. 그런데 이동량도 많고 사업할 때 이미지도 생각해야 하고 무엇보다 아내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홀딱 반할 만한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어떤 차가 좋을지 또 아내 설득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업가로서의 이제 품위도 있어야 되고 사업적인 용도도 지켜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의 나와 가정에서의 나의 이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 맞아요. 이런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솔루션을 두 가지 방향으로 드릴게요. 오늘? 일단 첫 번째 네. 그 차종에 대한 이야기. 어허. 그러면서 동시에 아내를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솔루션. 이야, 이렇게 그러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어떤 차를 매칭해 주실지 너무 궁금한데 그럼 차를 공개해 볼까요?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는 차는 바로 이 차입니다. 멋지다. 아니 아내분을 지금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에 EV6 게다가 GT라뇨. 이런 대담함. 아니 이거 설득 가능한 건가요? GT를 설명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뭐라 그랬냐면은 아내한테 허락받을 수 있는 최초의 슈퍼카. 수빈 씨 우리 전에 서킷에서 EV6 GT 타봤잖아요. 모드로 가면 이제 보세요. 이제 완전 힘이 나오는 게 달라져. 와! 야! 잠깐만 사기야. 이야 이런 시승은 정말 처음이다. 아 그랬기 때문에 더 설득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짜릿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탈 것 같은 느낌이라서 상상하는 것보다 EV6 GT는 변신의 폭이 엄청 넓어서 절대로 나만 생각하는 그런 차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걱정 마세요. 변화의 폭이 넓은 EV6 GT의 매력을 어떻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설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타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매장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앉아보는 정도인가요 혹시? 내가 사는 생활 환경에서 내가 쓰는 방법대로 시간을 갖고 경험을 해보는 거. 아니 그거는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차를 구독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설마 플렉스? 다 안 해! 저같이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거라고 해서 맞아, 맞아. 알고는 있었는데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디테일한 프로그램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 너무 궁금한데? 차를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빌려서 내 차처럼 갖고 있으면서 타보는 거예요. EV6 GT도 그렇게 타볼 수가 있어요. 플렉스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내분이 깐깐하시다면 EV6의 GT의 장점은 고성능 고출력인데 이거를 먼저 들이밀면서 플렉스를 해보자라고 하기가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매력이 또 있을까요? 지금부터 네. 우리가 이 차가 패밀리카로서도 얼마나 매력적인 구석이 있는지 오.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 지금 여름인데 눈이 내려요. 그러니까. 네.
보시다시피 스포티한 디자인이지만은 되게 세련되게 차가 뭐 레드닷 어워드 같은 디자인상도 많이 탔고. 아 그래요? 네. 세계적으로 일단 먹어주는 디자인이다, 우악스러운 차가 아니다 라는 거가 첫 번째. 그리고 이 차가 휠 베이스가 2900mm라는 거 우리 그때도 얘기했어요. 실내 공간이 정말 넓어요. 실내 공간이 넓다는 거는 당연히 패밀리카로서 맞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너무 좋죠. 뒤에도 보면 패스트백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디자인에서 트렁크도 충분히 길어요. 그러니까 패밀리카로 여행 가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얘기만 하면은 그럼 GT 하지 말고 그냥 EV6 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EV6 GT의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죠? 휠이 사이즈가 달라요. 아 그렇네요. 엄청 크네. 또 한 가지, 이 라임 그린색, 이 캘리퍼 색깔. 아, 나 저 캘리퍼가 저는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스포츠, 하지만 패밀리카의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는 EV6 GT. 말이 되죠? 어, 그렇네. 이제 설득됐어, 이제. 말이 돼버리네. 아, 잠깐만. 수빈이 씨 이 차 타보고서 느낌이 어때요? 솔직히 너무 편안하고 조용하고 안전적인 느낌을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에코 모드를 가고 있거든요. 에코 모드로 가면은 차도 야들야들해져요. 어머나! 이게 그렇게 고성능 차였나? 잘 못 느낄 정도예요. 이 인테리어 한번 보세요. 오, 깔끔 담백하다. 그러면서 모던하고. 시트 느낌 어때요? 저를 감싸는 느낌이 있는데요? 스포츠 버킷 시트라고 해서 이제 몸을 좀 더 감싸주고 그리고 시트가 높이가 더 낮아요. 어머님들 설득시킬 때 플렉스 부족하고 태우러 다닐 때는 무조건 에코 모드만 켜서 이렇게 안전하잖아, 이렇게 정숙하잖아, 이런 몸모를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에코 모드라고 해서 차가 느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와, 스무스하고 쭉쭉 잘 나가는데요? 이 차는 EV6하고 똑같은 77.4kW의 배터리를 써요. 근데 출력이 말도 안 되게 강하죠? 585마력. 그 정도의 고출력을 내는데도 350km 전후의 주행거리를 가져요. 보통 어머님분들이 전기차 하면은 배터리 충전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엄청 많으신데 네. 800V 초급속 충전 80%까지 충전하는데 18분. 에? 아 그러면 800V 아닌 데서는 충전되지 않지 않나요? 400V에서도 다 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는 완속 충전기. 네. 다 잘 돼요. 지금까지 우리 알아봤듯이 EV6 GT는 정말 어느 면에서도 빠지는 구석이 없어요. 가족들을 편안하게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안락하잖아요. 게다가 장거리 달리는 데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다 그러면 설득하는 데도 지장 없고 나의 즐거움에도 지장이 없지 않겠어요? 야, 이쯤 되면은 아내분과 딸분들을 어느 정도 설득은 시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플렉스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방법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 내 차도 아닌데 돈을 그렇게 목돈으로 태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차 그러면은 집 다음으로 재산 목록 2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빌려 쓰고서 한 달에 100만 원 막 이렇게 낸다 그러면은 돈 갖다 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차를 사는 순간 차라는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플렉스 프로그램 안에는 보험료 들어가 있죠, 자동차세 다 들어가 있죠. 뭐 그러면 안 되지만 어디 가서 쿵 하고 사고를 치더라도 내 보험료 할증도 없어요. 아 진짜요? 게다가 당연히 한 달 타고서 아닌갑다 하면 돌려줘도 돼요. 짧게 타봤을 때 모르는 부분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너무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기아 플렉스가 몬슬리 구독 단독형, 몬슬리 패키지 교환형, 데일리 구독형, 굉장히 형태가 다양해요. 네네. 그러면 우리 의뢰인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플렉스를 사용하는 게 좋으실까요? 내 자신이 나를 설득을 못해. 결정장애거든요. 저예요. It's me. 그리고 차종을 바꿔가면서 내가 차를 두 대 산 것처럼 용도를 맞출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도 대단히 효율적인 플렉스예요. 그 EV6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EV6 GT가 되는 줄은 몰랐거든요. 맞아요. 자동차세 보험료 다 포함한 거예요. 한 달에 129만 원. 제가 하고 있던 취미 활동을 한 달만 참아요. 술도 좀 덜 먹어요. 그거 모아가지고 EV6 GT를 한 달 동안 내 차처럼 타보는 거. 너무 괜찮다. 이것도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나 계약자 말고 한 명 더 할 수 있어요. 아내도 EV6 GT를 직접 운전해보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을 줄 수 있어요. 알게 뭐예요? 나보다 나중에 이 차를 더 좋아하게 될지. 플렉스 어떻게 하죠? 어플로 할 수 있나요? 기아 플렉스 앱이 있어요. 스마트폰에 깔기만 하시고
차를 딱 눌러보면 지금 내가 이 차를 당장 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재고가 없으면은 나중에 차가 들어오면 연락 드릴게요까지 할 수 있어요. 오. 그냥 다 됩니다. 게다가 서울하고 부산은 딜리버리 서비스도 해줍니다. 자, 이제 아내분도 100% 설득했겠다. 본심을 드러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GT모드 버튼을 눌러볼게요. 우와, 이제 제가 한번 딱 밟아볼게요. 네. 와! 와! 아드레날린이 확 솟구치네요. 그러니까 힘이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와. 응답성이라는 게 오. 그냥 밟으면 그 순간에 내가 몸이 바치, 그냥 시트에 꽂혀버리잖아. 한번 더. 와! 미치겠다. 너무 좋다. 어떡해. 이러면서도 휘청거리는 느낌이 전혀 없는 게 차의 움직임을 딱 잡아주는 스포츠 서스펜션으로 한 방에 전환시켜줘요. 너무 좋다. 그리고 EV6 GT는 서킷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차는 도로에서 훨씬 더 즐겁고 쾌감이 있는 차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운전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일하러 가는 게 너무 설렐 것 같아요. 그럼요. EV6 GT에 앉아있는 나 그것만으로도 야 이번 주에 지방 출장 없나? 아 빨리다 나 달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나는 달리고 싶은데 달릴 구실을 좀 달란 말이야. 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은 패밀리카로서도 슈퍼카로서도 매력을 뿜뿜 뿜어준 EV6 GT를 시승해봤는데 오늘 좀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이 차를 소개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하실 수 있게 소개시켜드릴까 참 정성을 많이 들여서 하셨던 것 같아요. 이 플렉스라는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네. 설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플렉스처럼 경험을 해보면서 서로 합의를 해나가는 맞아요. 이러한 과정은 참 좋은 가정의 민주주의와 행복을 위해서도 좋은 그러한 과정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들 어떤 차종이든지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기아의 다양한 소식들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지금까지 시승할 기아였습니다.